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곳 와디히타는 고래의 계곡이란 뜻입니다. 고래의 계곡이라 불리는 이곳에선 무려 1,000마리가 넘는 고래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추적하는 고생물학자들에게 이 사막은 보물창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래 속에서 뼈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You can see it looks like recent bone. It looks like it died yesterday. But here it is in the sandstone for 37 million years. So that's why Wadihitan is important. 길게 늘어선 거대한 척추뼈. 이 화석은 처음 발견됐을 때 도마뱀의 왕으로 불렸지만 그것은 잘못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바실로사우루스는 전혀 다른 종의 동물로 밝혀졌습니다. Basilosaurus represents an early stage of whale evolution. It's one of the first aquatic whales, fully aquatic whales. 테티스의 제왕인 바실로사우루스는 4,200만 년 전부터 3,400만 년 전까지 살았던 원시 고래였습니다. 당시 고래 중 최대 크기를 자랑했던 이 동물은 긴 몸을 좌우로 흔들며 뱀처럼 헤엄쳤죠. 거대한 크기에 비해 볼품없는 이 뒷다리.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를 풀어줄 실마리입니다. 와디히탄에서 발굴된 바실로사우루스의 화석. 걸어다닌 고래란 별칭이 붙은 이유는 척추에 붙어있던 이 뒷다리 때문이었습니다. 작지만 완벽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리. 바실로사우루스가 한때 육지에서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The general trend, life started in the sea. And this means that the general trend, from our point of view at least, is to come out onto the land. And the whale has gone back. And so in that sense, it's a reversal. It's backwards. 바다로 돌아간 보유류는 또 있습니다. 길이 5m 정도로 몸이 작았던 원시골의 도르돈입니다. 모래바람은 수천 년 전에 묻힌 고래를 세상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필립 갱그리치 박사는 와디히탄의 한 절벽에서 또 하나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도르돈이었지요.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know how complete is Doradon, how many backbones, how long it is. It's the first time we know that these whales have legs and feet and toes. And it's because of the excellent preservation. 커다란 턱과 톱니 모양의 이빨, 그리고 작은 뒷다리를 가졌던 이 고래는 육지 동물과 연결돼 있습니다. 3,700만 년 전에 살았던 도르돈은 수영의 귀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리와는 전혀 다른 수영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래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 도르돈은 육상동물이 척추를 사용해 달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헤엄쳤던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6,500만 년 전 백악기 말. 거대한 운석 하나가 지구와 충돌했고 번성했던 공룡들은 멸종됐습니다. 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After the Cretaceous Paleogene extinction event
and dinosaurs are gone, the marine reptiles are gone, then there is no top predator in the sea. And so I see it more as opportunity, not something pushing from behind, but something pulling from in front. 그렇다면 누가 바다로 돌아간 것일까요?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이 화석이 그 비밀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름은 파키세투스. 튼튼한 네 다리는 고래와 닮은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척추뼈들도 아직 붙어 있어서 육지 생활에 더 적합해 보이죠. 하지만 두개골 아래 인왕이란 구조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중에서도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이 구조는 세상에서 오직 고래만 갖고 있는 것이었죠. 5천만 년 전 파키스탄의 한 바닷가. 늑대를 닮은 파키세투스는 반수생 동물이었습니다. 파키세투스에게 바다는 먹이가 풍부하고 경쟁자가 없는 기회의 공간이었지요. 물갈 키가 달린 긴 발가락 덕분에 수영 실력도 좋았습니다. 귀에 인왕이 있어서 수중에서 먹이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파키세투스는 기다란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기를 낚아챘을 것입니다. To hear in water is completely different than to hear in air. And so the hearing apparatus has to be modified. 고래의 조상은 수중 생활에 맞게 몸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감지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소리가 나는 방향과 위치까지 찾을 수 있게 됐지요. 물속에서 살기 위해선 모든 것이 변해야 했습니다. 땅 위를 걷던 앞다리는 지느러미가 됐고 필요 없는 뒷다리는 작아졌지요. 꼬리도 오리발처럼 넓적한 형태로 변했습니다. 숨쉬기 쉽게 콧구멍이 정수리로 이동하며 고래의 조상은 완전히 바다에 적응했습니다. 물가를 어슬렁거리며 육지와 바다를 오가던 파키세투스는 어느 날 영영 육지로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완전한 원시 고래가 된 것이죠. 바실로사우루스와 도르돈이 그들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되돌아간 사건.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대변형을 겪은 주인공들이었습니다. The fish coming out on land, very early invertebrate history, and the whale going back to the sea, late invertebrate history, have this similarity. I think both are taking advantage of some opportunity. It's a nice comparison because it shows that evolution is not determined and directional. Instead, it's opportunistic, and if the opportunity is behind, we will go back. 생명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400만 년 전 에오세가 끝나갈 무렵, 고래들의 바다 테티세에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구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강한 포식자였던 바실로사우루스와 그들을 피해 다니던 도르돈, 이 두 원시고래의 운명도 갈렸습니다. 먹이가 부족하고 차가워진 바다에서 살아남은 건 작은 도르돈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혈통은 현생 고래들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몸집이 너무 커져버려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던 바실로사우루스는 열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회귀한 원시고래의 역사는 시간의 모래밭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남긴 메시지는 남았습니다. Some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stars and outer space and how far we can see. I'm interested in time and how far back we can see. Because all our understanding and expectation for the future is conditioned on what we understand about the present and the past. The study of deep time, the study of life through time, understanding where we came from, how we are part of the earth, how we are part of the history of the earth. 어떤 이들에게 화석은 그저 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바다와 육지, 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생명들. 매 순간 생존 본능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던 지구의 생명들. 그 기억이 화석엔 새겨져 있습니다.